작년 11월에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라는 그런 펀드를 활용해서 2조를 더 투자했습니다. 우와. 야, 손정에도 이제 로망이 들었구나. 실제로 이 백투더 퓨처에 나왔던 이 신발을 나이키가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이 신발을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언제? 2016년에 하이퍼 어댑트란 이름으로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실제 출시된 나이키 신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모터가 장착돼서 스스로 줄을 감습니다. 어떻게? 쫙. 우와. 얼만큼 매출을 올렸냐? 2010년에 구글 플레이 매출이 4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6년에 벌써 3년 전입니다. 법인세는 얼마나 했을까요? 법인세는 빵원. 네. 안녕하세요. 김철이 TV입니다. 오늘은 플랫폼과 사회배당이라는 주제로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플랫폼이라고 하면 일감에 드는 의문은 플랫폼은 보통 기차를 타는 곳, 기차 승강장을 원래 플랫폼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바로 이 현장, 유튜브, 뭐 페이스북, 구글 이런 것들을 요새는 플랫폼이라고 부르죠. 과연 기차 승강장에 쓰이던 플랫폼이 왜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유튜브 같은 데 쓰이게 됐을까? 먼저 이 얘기부터 얘기를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요. 원래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라틴어에서 플랫이라는 뜻이 flat, 평평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플랫폼의 뜻은 평평한 곳, 평평한 땅,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생긴 뜻은 높고 평평한 곳을 뜻했답니다. 그럼 높고 평평한 곳을 생각해보니까 뭔가 대, 단, 어떤 사람이 연설하는 연단 이런 것에 골고루 쓰이게 됐다는 거죠. 연단 위에서 어떤 정당의 대표자가 자기 정당의 정책을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 정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플랫폼이 정강정책, 정당의 정강정책의 의미로 1803년부터 쓰이게 되었대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영어 수업 받는 것 같습니다. 영어 수업할 생각은 없고요. 왜 플랫폼이 유튜브 같은 걸 가리키게 됐는가로 넘어가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생겨갖고 기차가 칙칙폭폭 이렇게 다니게 됐죠. 그럼 기차를 타는 곳을 뭐라고 부를까 하다 보니 기차를 타는 곳을 플랫폼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죠. 왜 그런 의미가 생겼는가 쉽게 연상이 되죠. 기차는 레일 위를 달리는데, 기차 위에 높은 평평한 곳에서 사람이 타지 않습니까? 그렇지. 높고 평평한 곳에서 타는구나. 아, 기차 승강장. 요렇게 해서 기차 승강장의 의미가 1838년에 생겼다는 얘기죠. 기차 승강장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타고, 내리고, 만나고, 인사하고. 신도림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죠. 많은 사람이 다니면. 상점을 열어도 장사가 되고, 광고를 해도 광고 효과가 크겠죠. 즉,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만나고,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돈의 흐름이 생기는 근거가 될수 있다. 이해가시죠? 따라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마치 기차 승강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듯이, 어떤 네트워크망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에 근거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서비스나 그 비즈니스 형태를 가리켜서 플랫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참 재밌죠? 높고 평평한 땅이 네트워크상에서 수익을 올리는 서비스나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리키는 의미로까지 발전한 것은 상당히 재밌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죠. 스마트폰으로 항상 뭔가를 정보 검색하고, 심지어 이 방송, 김찬희 TV도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90%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시시각각으로 이 플랫폼에 접속하고 사는 이 세상, 뭔가 이전 세상과 다른 새로운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표현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 자본주의다. 과거의 자본주의와 이 자본주의는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플랫폼 자본주의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치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유령이 떠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과연 플랫폼이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접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현대 자본주의를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 너무 심한 표현은 아닌가? 한번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세계 주요 기업의 시가총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요. 주식의 총가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가격에다가 그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의 주식수를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주식가는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시가총액도 좀 왔다 갔다 하겠죠. 특히 좀 이따 보겠지만 1, 2, 3위는 매달 바뀝니다. 하지만 2019년 5월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원화로 한번 환산해보고 그래야지 우리가 느낌이 좀 오니까 세계 8대 시가총액 기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누굴 것 같아요? 이런 거 궁금하죠? 재밌죠? 1위는 누굴까? 네, 1위는 5월 13일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썩어도 준치란 말 생각 들지 않아요? 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와, 네, 1, 2, 3위는 엎치락뒤치락합니다. 5월에 1위했어요. 무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 총 시가총액은 1100조가 넘는데요. 1100조. 억이 아니고 조. 예. 2위는 짠짠짠. 네, 아마존. 3위는 애플. 네, 전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4위는 어떨까요? 구글. 자, 구글의 지주회사가 알파벳이죠. 뭐 구글이라고 해도 되고 알파벳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950조. 역시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요. 5위는 페이스북. 6위는 버크셔 해서웨이. 예. 그 다음에 7위. 워렌 버핏의 그 투자 기업이죠. 6위는. 7위는 중국의 기업 텐센트. 8위는 중국의 기업 알리바바가 되겠습니다. 상장돼 있는 곳은 조금 다릅니다. 뉴욕 주식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곳도 홍콩 예, 상장돼 있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럼 1위부터 8위까지 한번 잘 보세요. 워렌 버핏이 경영하고 있는 6위,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외한 모든 기업이다. 플랫폼 자본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이 시대를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말이죠. 이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크다는 것은 기업의 주가가 높다는 것이고 기업의 주가가 높다는 것은 이 기업의 가치와 수익성과 미래 가치에 대해서 시장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라고 예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도대체 이런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 것일까? 여러 가지 방법을 벌겠죠. 사업 모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어떻게 돈을 버신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용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용어? 바로 이 용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용어는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뭔가 하면요. 어떤 서비스나 어떤 상품의 사용자가 늘면 늘수록 그 서비스 또는 그 상품의 가치와 수익,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현상. 이걸 네트워크 효과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친구들이 다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어. 나는 혼자 페이스 페이지라는 걸 만들었어. 혼자 쓰고 있어. 아무 가치가 없죠. 왜? 네트워크 효과가 제로기 때문이죠. 내 친구가 페이스북 10명을 할 때와 100명을 할 때하고 1000명을 할 때, 만 명이 됐을 때 한번 페이스북의 기업적 가치와 수익성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면 늘수록 엄청나게 커지죠. 바로 네트워크 효과야말로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수익적 원천이다. 그럼 네트워크 효과를 가장 많이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독점을 해야겠죠. 시장이 이만큼 있을 때 너 좀 나눠먹고 나 좀 나눠먹고 그러면 내가 네트워크를 충분히 못 누리겠죠. 이만큼이 페이스북 같고 요만큼 페이스 페이지 같고 요만큼 페이스 덕덕하고 있으면 서로 양분하고 있으면 각각의 효과가 반감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으면 네트워크 효과가 제일 크겠죠. 따라서 모든 플랫폼 기업은 독점을 본능적 충동으로 가지고 있다. 독점을 내재적 원천 동기로 갖고 있다. 그래서 모든 플랫폼 기업은 독점을 향해서 나갑니다. 네, 분야에 따라서 독점의 양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독점 양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장을 검색 엔진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검색 엔진 시장의 최강자 누군지 알고 계시죠? 네, 이 유튜브 서비스라고 있는 구글이 되겠습니다. 구글은 과연 세계 검색 엔진 시장의
몇 퍼센트나 장악하고 있을까? 좀 궁금하죠? 굉장히 높겠는데 어느 정도 높을까? 시기에 따라 다를 텐데 가장 최근의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019년 2월에 전 세계 검색 엔진 점유율이 되겠습니다. 구글이 과연 몇 프로나 갖고 있을까요? 표를 한번 볼까요? 네, 구글이 92.86%.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업체들은 다 모아봤자 8%도 안 돼. 경쟁자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2위를 한번 볼까요? 아, 빙이네요, 빙. 그러니까 전체 시가총액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인데 검색엔진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정말 형편없는 위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만큼 독점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뭐 야후가 인터넷 초기에는 검색엔진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적도 있었죠. 중국의 바이두, 러시아의 얀덱스, 그 다음에 어떠한 검색 정보나 뭐 쿠키 같은 걸 남기지 않는다는 덕덕고. 덕덕고 저도 가끔 쓰는데요. 덕덕고 합쳐봤자 전 세계 1%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플랫폼은 독점이 강화될수록 자신의 수익이 증가하고 또한 네트워크 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런 식의 도식이 되겠죠? 독점이 강화되면 네트워크 효과가 커져서 그래서 바로 수익이 급증하는 이런 식의 3단 논법이 작용하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은 무조건 독점 강화를 위해서 목표로 하게 돼 있다. 자, 그러면 독점이 강화되면 네트워크 효과가 생겨서 수익이 급증된다면 도대체 네트워크 효과는 도대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수익 급증으로 이어지는가?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죠. 네트워크 효과란 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건 많은 사람의 정보가 모이는 거죠. 한번 페이스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를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의 정보가 모일수록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도 늘어나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빅데이터야말로 이 무궁무실한 이 빅데이터야말로 네트워크 효과가 바로 수익 급증으로 이어지는 바로 연결고리다. 빅데이터는 누구의 거죠? 네, 우리 모두의 정보죠. 이 우리 모두의 정보를 기초로 해서 이걸 거대하게 집적시키면 집적시킬수록 독점 플랫폼에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자, 독점이 플랫폼이 지향할 수밖에 없는 목적이고 지향점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시장에 따라서는 독점을 구현하고 있지 못한 시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오픈마켓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오픈마켓 시장, 매일 우리 인터넷에서 물건 사시는 분들 가격 검색하고 뭘 사죠? 어떨 때는 11번가에서 사고, 어떨 때는 뭐 옥션에서 사고, 어떨 때는 G마켓, 어떨 때는 쿠팡, 티몬, 뭐 엄청난 업체가 난립하고 있죠. 우리나라 오픈마켓 시장, 독점이 구현되고 있지 못한 시장입니다. 그러면 수익성도 굉장히 낮겠죠. 별 가치가 없어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독점이 전혀 구현되지 못하는 완전 경쟁시장에 가까운 이 오픈마켓 시장에 계속 돈을 퍼부어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이름이 뭐냐? 바로 이 기업이 되겠습니다. 쿠팡. 자주 이용해 보셨죠? 쿠팡은 말이죠.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계속 돈을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그 실상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 실상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쿠팡의 15년의 매출이 1조 정도를 넘었는데요. 계속 증가하다가 작년에는 엄청나게 증가해서 매출이 4조를 돌파했습니다. 우와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보다 이게 더 우아합니다. 2015년에 적자가 5천억을 돌파했는데 작년에는 적자가 작년 한 해에만 1조를 돌파했어요. 4조 매출인데 적자가 1조가 넘어요. 즉 4년을 합쳤을 때 누적 적자가 3조를 돌파했습니다. 혹 보통 회사가 누적 적자가 3조면 망하죠. 파산이죠. 근데 쿠팡은 파산하기는커녕 뭐 쿠팡 이츠다 새벽 배송이다 하면서 오히려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어요. 돈을 퍼부어대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적자를 내는데. 그렇죠. 누군가가 외부에서 돈을 계속 쏴주기 때문이죠. 어려운 물을 넣으면 외부 투자자를 계속 물색하기 때문이죠. 아니 4년 동안 누적 적자가 3조가 넘는 이 기업에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그 바보는 누굴까요? 그 바보의 이름은 다름 아닌 소프트뱅크의 손정입니다. 소프트뱅크 아시죠?
손정희 씨 아시죠? 제1교포죠. 손정희 씨가 아무 의미도 없는 곳에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얼마를 투자했나 봅시다. 15년에 소프트뱅크 명의로 1조 이상을 투자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계속 적자 본 거 보셨죠? 작년 11월에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라는 그런 펀드를 활용해서 2조를 더 투자했습니다. 우와. 야, 손정희도 이제 노망이 들었구나. 누적 적자 4년간 3조가 넘는 회사에 3조를 넘게 투자했네? 아, 모든 적자는 손정희 돈으로 남아있었군요. 왜 이러는 걸까요? 한국의 오픈마켓 시장을 장악하려고? 그거 장악하면 뭐 하는데? 얼마나 버는데? 저 3조 평생에도 못 벌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한국의 오픈마켓 시장을 장악하면 한국의 마켓에 있는 소비자의 소비 패턴에 대한 빅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죠. 그 소비 패턴에 대한 빅데이터가 생기면 무슨 사업인지 알 수 있죠. 시시한 오픈마켓이 아니고 아마존이 전 세계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장악한 그 빅데이터가 바로 향후에 엄청난 뭉게구름과 같은 이런 빅데이터로 인한 이익의 원천이듯이 바로 그 한국 소비자의 패턴에 대한 빅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하, 빅데이터구나. 플랫폼 자본주의가 플랫폼 기업이 독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구나. 이런 기회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굉장히 진지한 얘기였으니까 화면을 좀 보면서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추억이 돋는 영화인데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영화일 것 같아요. 뭐 저하고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나 옛날 영화를 많이 보신 분은 아실 수 있어요.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입니다. 나중에 뭐 2도 나오고 3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1985년에 1편이 나왔는데요. 당시 대히트했던 기억이 납니다. Back to the Future. 이 영화의 한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한 장면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까요? 뭔가 하면요. 이 주인공이 말이죠. 미래를 갔다가 과거를 갔다가 막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미래를 갔더니 미래 자동차가 있고요. 미래의 신발이 있는데 그 미래 신발은 딱 신으면 자기가 알아서 끈을 딱 매줘. 나의 중량과 나의 발 크기에 맞도록 딱 끈을 딱 매줍니다. 그 끈에 달린 그 끈의 이름을 파워 레이시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장면을 영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주인공이 신발을 신습니다. 척! 아, 왼발도 신어야겠죠? 척! 반짝 빛나는 나이키 표시 보이십니까? 나이키의 PPL이구만. 나이키가 자기 신발 광고하려고 잊지도 않은 미래 신발을 등장시켜갖고 나이키 반짝반짝 PPL 했네. 백투더퓨처의 투자자로 나이키가 기능했다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게 말이죠. 나이키가 자기 신발 팔려고 에어조던이 신던 나이키 에어 팔려고 했던 PPL에 불과하다면 제가 이 얘기하지도 않죠. 내가 무슨 나이키 무슨 회사 직원도 아니고. 실제로 이 Back to the Future에 나왔던 이 신발을 나이키가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이 신발을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언제? 2016년에 하이퍼 어댑트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실제 출시된 나이키 신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모터가 장착돼서 스스로 줄을 감습니다. 어떻게? 우와, 한번 사고 싶죠? 많이 팔렸을까요? 완전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비싸도 너무 비싸. 얼마였냐? 16년에 나올 때 신발 한 켤레가 720달러야. 86만원. 그 누가 사 신발 86만원짜리를. 물론 엄청 부자들은 사겠지만 시장성이 없죠. 자, 이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어. 나이키가 드디어 미쳤구나. 망해가는구나. 그럴 리가 없죠. 나이키 되는 수많은 주주들이 있는데 주주들이 그런 상태를 방관할 리가 없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 안 팔린 신발을 86만 원에 팔아놓고도 이 신발을 포기하지 않은 나이키는 그 이후로도 계속 연구해서 작년에 무려 350달러로 가격이 떨어진 신제품을 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좀 더 팔리겠죠. 40만 원 정도면 살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도 기존에 팔리던 나이키보다는 훨씬 적게 팔립니다.
그럼 과연 나이키는 왜 이런 미래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신발을 굳이 만들려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을까? 그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그 비밀은 우리가 익히 아는 어떤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이키 플러스 들어보셨어요? 네. 앱에 어떤 핸드폰을 사면 나이키 앱이 아예 나이키 플러스랑 딱 장착되어 있는 앱, 핸드폰 있죠? 특정 핸드폰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그냥 애플 스토어라든가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하면 나이키 플러스를 딱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 앱은 뭘 관리하는 거죠? 그렇죠. 나의 운동을 관리해 주죠. 그럼 내 운동을 도와주죠. 너 얼만큼 뛰었다. 너 얼만큼 에너지 썼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나이키가 나의 운동까지 도와줘. 정말 나이키 최고야. 나이키는 최고의 자선단체야. 나의 운동의 동반자야. 그럴 리 있겠어요. 저 뒤에 수억 명의 주주가 있는데 좋은 일을 하는 이유는 뭔가 수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겠죠. 저게 왜 나이키의 수익에 도움이 되죠? 그렇죠. 이 나이키 플러스를 깐 사용자의 운동 패턴과 운동 성향과 건강 정보가 전부 서버에 저장되는 거죠. 뭐? 빅데이터. 건강과 운동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면 수집할수록 다음 제품의 출시라든가 개발 또 소비자의 니즈에 적합한 제품 개발이 너무너무 쉬워지죠. 나중에 어떤 서비스가 생길지 무궁무진한 서비스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신발 바로 사물 인터넷 신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물 인터넷 신발은 이 나이키 플러스하고 바로 연동돼. 뛰고 있으면 얘가 몇 킬로로 뛰는지 얼마나 뛰는지 발 힘이 어떤지 다 나와. 우리는 나이키의 사원이 돼서 나이키의 모든 나의 건강 정보를 딱딱 전송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는 분들이 몇 년 내로 저 신발 신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빅데이터를 둘러싼 전 세계 초국적 기업들의 각축, 그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이 싸움, 이거는 진짜 플랫폼 기업의 가장 중요한 전장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나는 말이지 그냥 이 신발 신고 뛰었을 뿐인데 의도하지 않게 나의 모든 정보들을 그 플랫폼 기업에다 다 던져주고 있죠. 그리고 바로 그게 플랫폼 기업의 주요한 수익의 원천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무상으로 아무 돈도 받지 않고 전 세계 시민들이 연대해서 플랫폼 기업에게 정보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보를 던져줬는데 그 정보에 대해서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는 그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빅데이터 인클로저라고 부릅니다. 이 얘기는 하자면 몇십 분은 얘기해야 되니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인클로저로 즉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해석해서 자기 수익을 엄청나게 얻지만 그 빅데이터를 준 전 세계 시민한테는 한 푼도 보상하지 않는 그것으로부터 얻은 그 수익을 플랫폼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주제에 초점을 좁혀서 오늘 얘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마무리 짓지만 좀 몇 분 더 됩니다. 같이 한번 흥미롭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구글 드라이브라고 있죠? 구글 드라이브는 무료로 가입할 수 있죠. 무료로 가입하면 한 계좌당 15기가씩 줍니다. 근데 어떤 건 말이죠. 용량이 너무 커서 안 들어가. 예.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로 지금 영상 찍었잖아요. 15기가보다 커. 영상이 안 들어가. 그래서 돈을 주고 유료 구글 드라이브를 한번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돈 주고 구글 드라이브를 산 거죠? 그럼 저한테 뭐가 날라와요? 영수증이 날라왔습니다. 영수증에 한국 이름으로 세금 인보이스라는 어려운 단어가 써있더군요. 넘어가고요. 그 영수증에는 뭐가 써있을까요? 그렇죠. 제 돈을 받은 업체 이름이 써있겠죠. 저는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죠. 어디에다 돈을 냈습니까? 그렇죠. 구글 코리아에 돈을 냈죠. 그럼 영수증에 뭐라고 써있어야 돼요? 구글 코리아라고 써있어야겠죠? 그랬더니 영수증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오메?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프라이빗 리미티드. 이건 무엇이요? 그리고 몇 줄 뒤에 쭉 봤더니 싱가포르에 있대요. 허허, 신기하네. 그리고 제가 또 페이스북을 영수증을 또 보니까요. 페이스북도 비슷한 현상이 보였습니다. 페이스북 영수증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페이스북 코리아라고 안 써 있고요.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 허허, 언제는 물 건너갔네. 뭐 싱가포르도 물 건너가지만 아깐 아시아였는데 지금은 유럽으로 넘어갔어. 아일랜드 아시죠? 영국 밑에 있는 나라.
하, 영수증이 수상쩍다. 나는 분명히 한국에서 한국 기업에게 돈을 냈는데 영수증이 날아오는 게 싱가포르와 아일랜드라면 이건 분명히 싱가포르와 아일랜드에서 돈을 받은 거죠. 하하, 요 얘기 들어갔기에 잠깐 앞서서 그 앞에 있었던 요 리미티드 얘기를 먼저 좀 해볼까 싶어요. 리미티드. 앞에도 리미티드 있었죠? 한번 가볼까요? 리미티드. 리미티드. 요 리미티드가 뭐냐? 한국말로 하면 유한회사라고 합니다. 유한회사는 뭔가 하면요. 주식회사와 달라. 주식회사는 뭐 해야 돼요? 외부 회계사의 외부 감사도 받아야 되고 주식회사의 실적도 외부에 공개해야 돼요. 이걸 공개 의무라고 하는데요. 매출액이 얼마인지 수익이 얼마인지 세금인 법인세를 얼마 냈는지 다 공시하게 돼 있는데요. 유한기업은 그런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초국적인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때 그런 공시 의무가 있는 주식회사를 안 하고 전부 유한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리미티드인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네요. 싱가포르하고 아일랜드에 있는 것도 유한회사네요. 아하, 주식회사는 인카포레이티드고 유한회사는 리미티드거든요. 하,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초국적 플랫폼 유한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볼까요? 유한회사, 컴퍼니 리미티드, 대표적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맥도날드, 애플, 구글, 라이키, 페이스북 뭐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유한회사입니다. 따라서 이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주식회사처럼 내 매출이 얼마인지, 내가 세금 얼마 내는지, 내 수익이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추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인클로저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은 얻었지만 얼만큼의 수익을 얻었는지 얼만큼 세금을 냈는지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외부 감사법이라는 걸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유한회사도 외부 감사인을 통한 회계 감사를 받도록 그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한회사도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를 받아서 그 내부 상태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럼 내년부터 이 유한회사들한테 세금을 적절히 거둘 수 있게 되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사의 상태는 공개가 된다는 거지. 그게 곧 바로 세금을 적절하게 거둘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 이 초국적인 플랫폼 기업은 지금까지 본 유한회사 방법 말고도 세금을 안 내고 수익을, 세금을 회피하는 또 다른 비법이 하나가 더 있어. 그 비법 이름이 뭐냐? 좀 어려운 말인데요. 역외송금이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역외송금이 뭐냐? 지역 바깥으로 돈을 보낸다 그 뜻이에요. 여기는 어디예요? 한국 아닙니까? 한국이란 지역 바깥으로 돈을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보셨죠? 내가 한국에서 구글 드라이브 샀는데 돈이 어디로 간다고? 싱가포르. 페이스북에다 내가 광고를 했는데 돈이 어디로 간다고? 아일랜드. 한국에서 번 돈이 역외로 날아간다고. 아,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아, 여기서 번 돈은 여기서 세금 내고 그리고 본사에 보내야지. 그냥 막 보내도 돼? 보내도 된대요. 왜 보내도 되느냐? 법인세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 고정사업장 회피라고 하는데 말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좀 집중해보세요. 고정사업장, 영어로 Permanent Establishment.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고정되어 있는 사업장이란 뜻이에요. 법인세라는 게 생긴 지 한 1세기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가 처음 생기던 시절에는 주요 산업 형태가 뭐였을까요? 그렇죠. 제조업이죠. 제조업은 공장이 있고 설비가 있고 거기에서 수익을 탈출하고 거기서 세금 내고 사는 거죠. 즉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인터넷 기업은 인터넷상에서 존재할 뿐이잖아요. 인터넷 서비스하는 기업이 50개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다고 50개국에다가 다 고정사업장을 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터넷 기업의 고정사업장이 뭘까요? 그렇죠. 서버 컴퓨터죠. 데이터를 모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컴퓨터죠. 서버 컴퓨터를 50개국에다 다 둬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50개국에는 뭐 만들면 돼? 인터넷 망만 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고정사업장이 있는 곳에서
원래 법인세를 부과하던 게 제조업이 위주로 돼 있던 사회에서의 법인세 부과 방법이었다 이거야. 참 정념이 이거죠. 법인세란 건 고정사업장이 있는 곳에서 사업을 한 결과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내라. 이게 법인세라는 거죠. 지금도 법인세 규정은 이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 때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플랫폼 기업들이. 그렇죠. 세금을 적게 내는 곳으로 서버 컴퓨터를 옮기는 거죠. 어떻게 옮겼어요? 구글은 어디로? 싱가포르로. 그럼 왜 싱가포르로 옮겼을까? 너무너무 간단한 거죠.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주요 국가, 즉 선진국가, 나름 선진국가 중에서 가장 법인세 세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주요국 법인세 최고 세율. 법인세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누진세로 되니까 최고 세율이 인도는 35%, 중국, 한국, 인도네시아 25%, 일본, 터키, 싱가포르가 주요 산업국가 중에서는 세율이 제일 낮기 때문에 서버를 싱가포르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구글이 싱가포르 모든 수익을 다 보내게 돼 있는. 왜? 고정사업장이 거기 있으니까. 따라서 이것이 바로 내가 구글 드라이브를 샀는데 영수증에 싱가포르 구글이 써있는 이유란 얘기죠. 이러다 보니 한국에서 돈을 번 플랫폼 기업들이 한국에다 세금을 안 냅니다. 구글은 유한회사니까 구글 코리아의 전모는 밝혀진 바가 없는데 앱을 파는 곳, 즉 구글 플레이는 구글 플레이 자체로 잡히는 것이 있어서 실제로 2010년에 매출이 공개됐습니다. 얼만큼 매출을 올렸냐? 2010년에 구글 플레이 매출이 4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6년에 벌써 3년 전입니다. 법인세는 얼마 냈을까요? 법인세는 0원. 네. 왜? 법인세를 내는 곳이 아니야. 여기는 서버가 없어. 고정사업장이 없다. 고정사업장을 회피해서 어떻게 세금을 안 내는지 잘 알겠죠? 제일 세율이 적은 곳으로 옮겨서 세금을 쥐꼬리만큼 내는 것입니다. 당시 2016년에 말이죠. 말에 2017년에 2017년 국회에서 네이버하고 구글이 설전을 벌였어요. 국회에서. 왜냐하면 동년에 2010년에 네이버는 네이버사 전체 매출이 4조였어요. 구글 플레이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구글이 훨씬 매출이 많은 거죠. 한국에서만 해도. 세금을 얼마 냈냐면 한국에만 법인세를 3,600억을 냈어요. 똑같이 매출이 4조인데 하나는 법인세가 빵이고 하나는 법인세가 3,600억을 냈으니 네이버 사장 입장에서는 화딱질 나지. 뭔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같은 느낌 들죠.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야. 이건 꼭 우리나라 국가, 우리나라 기업을 뭐 지켜주자 이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세계 소득 불균 등에 이게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얘기를 보니까 구글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번 돈은 어디로? 싱가포르로 다 보내네요. 그럼 싱가포르에서 다 세금을 내냐? 그것도 아니에요. 구글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의 복잡한 회사를 설치해서 이게 일로 보내고 이게 이걸 보증하고 이게 특허권을 얻고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얽힌 구조를 통해서 구글 아일랜드 있는 돈을 구글 네덜란드로 보내고 또다시 보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 결국은 태평양에 있는 섬 버뮤다로 갑니다. 버뮤다 많이 들어보셨죠? 버뮤다, 케이만 군도, 네, 법인세가 제로인 조세 회피 구역입니다. 저기다 페이퍼 컴퍼니를 차려놓고 저쪽으로 과실 송금, 즉 수익들을 송금해서 결국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에서는 조금 조금씩 내면서 조금 조금씩 절약을 해서 결국 버뮤다로 다 귀속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구글에 취직했다고 뭐 만세 부를 때 이 구글의 엄청난 매출에 정당하게 부과하는 법적인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구글이 전 세계의 빅데이터 인클로저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독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구글 얘기만 하니까 이게 방송이 될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페이스북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페이스북. 뭐 로봇가 검색하는 그런 거 없나? 예, 로봇가 딱 탐지했고 야 구글 비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 동영상을 차단한다 그런 거 없나요? 예, 설마 그러겠습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자 페이스북 봅시다. 페이스북은 아일랜드로 간다 그랬죠? 아일랜드 이미 나왔죠? 우리 느낌 팍 온다. 아까 구글도 아일랜드를 결국 보내잖아요. 싱가포르 그걸. 아일랜드가 뭐? 그렇죠. 유럽의 선진국 중에서 법인세가 제일 낮아요. 12.5%. 그래서 아일랜드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걔네가 법인세가 낮아서 서버를 근로한 거니까 우린 그거보다 더 낮추자고? 그럼 전 세계적인 불균등 불평등은 더 심화되죠. 전부 다 낮추다 보면 그러면 제로로 수렴하게 될 거 아니야. 이건 해결책이 아니죠. 뭔가 좀 더 합리적인 과세 방안, 이걸 좀 더 모색할 방법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과연 이런 빅데이터 인클로저로 인한 초과 수익 또는 지대 수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를 뭔가 적절하게 과세할, 뭐 다 뺏는다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의 법인 활동에 대한 세금을 내니까 왜 외부 활동에 대한 세금을 왜 내야 돼요? 이 우리가 제공한 인프라 안에서 활동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면 대한민국이 제공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인프라 안에서 활동하는 거거든요. 수많은 지원을 받아가면서. 그래서 적절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모색에 대한 방법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말이죠. EU가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입니다. EU가, 오늘 좀 영어가 많이 나옵니다. 영어 공부 좀 많이 합니다. EU가 제시했던 해결책은 Significant Digital Presence라는 개념을,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역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유의미한 디지털 존재, 좀 의역하면 유의미한 디지털 사업의 존재, 이런 뜻입니다. 서버가 없더라도,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유의미한 디지털 사업의 존재가 있으면 그 기업이 활동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개념으로 기업 활동 개념을 바꾸자 이거예요. 왜? 고정사업장 개념은 제조업 시대에 생긴 낡은 개념으로 기업의 개념과 법인세의 개념을 바꿀 때가 되었다. 맞죠? 말 맞죠? 그래서 내용이 뭔가 하면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예.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고 있다면 디지털, significant digital presence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디지털 서비스로 7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거나 10만 명 이상의 사용하거나 3천 건 이상의 온라인 계약을 한 실체는 이 기업의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실체로 본다. 거기에 대해서 과세할 근거를 마련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현되고 있을까요? 네, 안 되고 있습니다. 네. EU가 제시하면 미국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지금 나왔던 지금 기업들은 다 미국 기업인 거 아시죠? 중요하게 근데 중요한 어떤 단서, 어떤 새로운 철학적 개념을 제시했다는 의미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구현되기가 어려움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겠죠. 이렇게 알려야겠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디지털 서비스 택스. 서비스 택스는 한국말로 하면 판매세가 되겠죠. 우리나라 법률적 용어는 부가가치세죠. 판매세, 부가가치세 다 아시죠? 절절한 판매액수에다 몇 프로를 부과하는 거죠. 즉 매출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판매세. 법인세는요? 수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죠. 근데 수익을 이렇게 아까 역외송금해버리니까 이 나라에서 발생한 수익을 환산하기가 어려운 거죠. 환산이 안 되는 거죠. 왜? 이 나라에서 수익이 없다는데. 그래서 수익에 대해서 부과하기 어려우니 그 지역에서 발생한 매출만 공개하게 해서 매출에 대해서 3% 부과하는 수익 대비 과세가 아니라 매출 대비 과세로 바꿔보자. 이게 바로 디지털 서비스 택스에 대한 구상입니다. 흔히 구글사란 말도 많이 쓰죠. 실제로 아직은 집행하고 있지 못하고요. 이런 걸 구상을 하면서 그때그때 각 나라들이, 유럽 나라들이 이런저런 명분으로 플랫폼 기업에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과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나 보시다. 첫 번째 문제는요. 국내 법인은 법인세도 내고 디지털세도 두 번 내게 되죠. 아까 얘기했던 네이버는 법인세 내고 디지털세 내고 구글은 디지털세만 내면 이거는 역차별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역차별이니까 이렇게 하자. 어떻게? 국내 법인은 법인세를 내고 서버가 있으니까 외국 법인은 디지털세를 내자. 형평성 문제가 생기죠. 왜 쟤는 법인세 내고 왜 난 디지털세 내? 왜 난 디지털세 내고 너는 왜 법인세 내? 이러면 생길 거 아니야. 이것도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 세 번째가 문제인데요. 법인세를 대체하게 하면, 이게 법인세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법인세보다 액수가 더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제가 4조 매출했던 2016년에 네이버가 법인세를 3,600억 냈다 그랬잖아요. 9%예요. 매출의 9%. 그렇죠? 3%로 바꾸면 세금이 3분의 1로 줄어드네요. 그러면 소득 재분배 기능은 더 약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것도 문제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대안 중에 하나지만 아직 미비한 게 많으니까 좀 더 연구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두 번째 방법은 독점이라고 걸어버리는 거죠.
독점은 우리가 경제학 원론 조금만 공부하신 분은 독점은 시장경제의 적이라고 써있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효용을 억제하기 때문이죠. 효용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독점은 시장에 해가 된다. 그럼 미국은 자본주의의 천병으로서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그러면 뭐 자유시장 경쟁이니까 뭐 자유로 해서 독점이 됐으면 이것도 경쟁으로 독점이 난 거니까 인정해 줄게 그럴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항상 미국 역사 수백 년 동안 독점은 항상 뜨거운 감자였고요. 독점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항상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AT&T인데요. 미국의 통신업체죠. AT&T가 20세기 때 각 지역 분사로 전부 쪼개버렸어요. 왜? 독점이 심하다고 해서 이거는 소비자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5G 통신을 놓고 중국의 화웨이하고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퀄컴이라는 업체 있죠. 세계에 사실 스마트폰에 수많은 칩들을 제공하던 한국에 의해서 크게 큰 기업이기도 한데 퀄컴이 미국의 연방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 판정을 받았어요. 앞으로는 독점 거래로 물건을 팔 수 없다 판정받았어요. 그럼 뭐 사실 뭐 애국주의자들은 아니 왜 미국 기업이 잘 나가려고 그러는데 무슨 왜 독점에 대해서 판정하고 그래? 말이 안 되잖아. 우리 중국 기업한테 질 거 아니야.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독점은 시장에 나쁜 것으로 작용한다는 믿음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퀄컴 정도보다 더 시장 지배력이 강한 92%를 지배하고 있는 구글에 대해서 독점으로 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플랫폼 기업은요. 이 반독점법으로 규제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는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양면시장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Two-sided market. 쉽게 말해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겁니다. 자, 유저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이게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페이스북에서 사용해요. 우리가 막 들어가서 막 정보도 얻고 막 글도 쓰고 막 해요. 돈 내요? 안 내죠. 공짜입니다. 그죠? 공짜를 왜 깔죠? 예, 유저를 더 많이 모아서 더 많은 네트워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더 많은 빅데이터를 얻기 위한 거죠. 그러면 그게 독점 행위다. 즉 시장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말해서 반독점법 규제를 걸 수도 있겠죠. 이런 많은 유저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클라이언트는 돈을 내고 유료 광고를 하게 돼 있죠. 이게 바로 페이스북의 바로 수익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 유저한테 공짜로 이 서비스를 까는 행위를 독점이라고 규제할 수 있느냐? 없다 이거야. 왜? 여기서 무료로 깐 행위가 독점적 행동이라고 판정을 받으려면 이 무료로 깐 이 시장에서 독점적 수익을 얻어야 된다 이거야. 근데 이 무료로 깐 이 시장에서 독점적 수익을 얻는 게 아니고 다른 시장에서 얻고 있죠. 이 시장과 이 시장은 다른 시장이라는 거예요. 저 시장에서는 그냥 자선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다른 시장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독점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시장에서 수익을 얻어야 그 시장에서 독점 행위를 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시장이 양면 시장이라서 플랫폼 기업들은 대부분 그렇죠.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반독점법 규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 이런 법적인 문제보다 독점이 우리한테 효용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독점이 이 무료 서비스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도움이 돼. 한번 생각해보세요. 구글 검색을 하는데 검색을 하면 한국어 검색밖에 안 돼. 검색을 하면 동아시아 검색밖에 안 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걔네들이 독점을 하고 있으면 하고 있을수록 우리한테 보탬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독점을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왜? 독점은 효용을 방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효행의 보탬이 되는데 이 독점이 시장에 그릇된 거고 시장에 나쁜 요인이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반독점법 규제도 매우 어려워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되는 세 번째 대안이 바로 이겁니다. 플랫폼 협동조합, 플랫폼 공공기업을 만들어서 이 초국적인 플랫폼 기업과 맞서 싸우자. 이 애국주의하고 무장하면 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막 빅데이터 보고 하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을 키우자고! 이런 얘기만 들어도 좀 말이 안 돼 보이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빙도 얼마나 많은 돈을 퍼부어댔는데 시장 점유율이 2%야.
도대체 어떻게 퍼부어야 되지 이길 수 있냐? 퍼부어도 못 이깁니다. 왜? 네트워크 효과는 선전성이 있어서요. 선점한 다음에는 거꾸로 틀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카톡을 누가 이겨? 못 이겨요, 한국에서. 영원히 카톡이야. 이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플랫폼 기업 전체에 대해서 뭔가 그들에게 과세하거나 그들의 무상 수익에 대해서 뭔가 거둬들이는 본격적 방법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어. 왜? 이것이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어. 그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 주문형 앱노동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플랫폼에 대해서는 몇 번 더 할 거예요. 그때 또 자세히 하겠는데 플랫폼 노동에 대한 특집을 또 한번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배달의 민족 생각하면 돼요. 배달의 민족. 즉 거래. 즉 소비자와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자 사이의 거래는 플랫폼에서 인터넷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서비스의 제공이나 제품의 제공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주문형 앱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을 시켜. 하지만 음식은 온라인에서 먹을 수 없잖아요. 음식은 오프라인으로 배달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로컬 베이스드 플랫폼이라고도 하는데요. 로컬 베이스드라는 것은 짜장면이 미국에서 배달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서울에서 시켰는데 수원에서 배달될 수는 없잖아요. 즉 로컬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로컬 베이스드한 주문형 앱노동은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연대해서 플랫폼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다국적 플랫폼에 안 바뀌게. 우리 아시다시피 우버이츠 같은 게 막 진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 이 시장을 넘겨주지 않게 우리가 시민의 단결됨으로 플랫폼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것을 조합원끼리 같이 그 수익을 분배하는 모델을 하는 것이 제한적으로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과소평가하진 않지만 또 과대평가해서도 안 돼요. 구글 같은 페이스북 같은 건 대체할 수 없습니다. 카톡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문형 앱노동은 대체하는 길로 우리가 적극적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에 관계된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얘기로서 그러면 세 번째 대안으로 얘기한 것이 전체 플랫폼에 대한 대책일 수 없다면 전체 플랫폼에 이러한 빅데이터 인클로저에 맞서는 어떤 대안은 없겠느냐. 제가 무슨 뭐 아이디어 개발자라든가 무슨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실론적 성격으로 저보다 앞서서 이런 부분에서 고민했던 사람들이 제시했던 방법이 있답니다. 그걸 제가 알려드림으로써 우리의 창의력, 우리의 생각들을 좀 더 심화시키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름하여 빅데이터에 대한 공유지분권이라는 사상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공유지분권. 지분은 알죠? 어떤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 5% 지분을 갖고 있어, 10% 지분을 갖고 있어. 이 지분이 국가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지분을 만들자 이 말입니다. 뭐에 대해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왜? 빅데이터는 우리 모두의 데이터가 모인 것이므로 그 빅데이터에서 국가 공유 지분권을 만들 수 있다. 이 구상은 빅데이터라는 게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에 이미 어떤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 공유 지분권 사상을 발전시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제임스 미드라는 사람이고요. 빅데이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벌써 공유 지분권 사상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고요. 제임스 미드의 공유 지분권을 먼저 살펴보면 이게 빅데이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 전체에 기업들이 있겠죠? 그 기업이 쫙 만 개가 있어. 그럼 만 개의 기업의 전부의 주식의 50%는 국가가 소유하자 이거야. 어떤 기업이든 간에 그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국가, 어떤 사회 공동체가 제공하는 그 인프라 위에서 활동하는 거죠. 그 인프라가 없다면 기업 활동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업 활동이건 그 기업 활동의 터전이 되는, 기반이 되는, 지분이 되는, 기반이 되는 그럼 국가 사회 공동체가 그 기업 활동에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 기업의 수익에 절반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이 제임스 미드는 파악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국가에 대한 배당권으로 전환시키고 그렇게 해서 배당된 돈을 국가가 멋대로 쓴 게 아니라 주민 모두에게 N분의 1로 사회 배당해라. 마치 주주에게 배당하듯이 사회, 시민에게 사회 배당하거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임스 미드는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거대 기업들이 재벌화하거나 시민으로 동떨어져서 독점화하거나 시민과 적대화되는 걸 막는 거죠. 왜? 그 기업의 수익의 절반은 다 우리 거거든.
정말 기업은 시민의 기업, 국가의 기업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죠. 또 한 문제는 자본주의는 발전하는 과정에서 계속 빈부차가 커지고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성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사회배당, 공유지분권을 통한 사회보장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아주 현명한 그런 아이디어를 제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제임스 스미드의 공유지분권을 빅데이터에 적용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빅데이터는 그냥 우리가 무상으로 준 거거든. 빅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50%의 공유지분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말이 되는 얘기인데 이런 게 사회적으로 실현되려면 많은 사회 속의 이 시민들, 국민들이 이게 정당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공통분모가 마련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정말 기업은 사회의 기반이어서 활동하지. 그래 빅데이터는 우리가 모두 준 데이터인데 그것이 독점적인 이익으로만 실현되고 있고 우리한테 환수되고 있지 못해. 이런 것에 대한 공통의 의식을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면 제임스 미드가 실현하지 못한 노벨 경제학상 제임스 미드가 실현하지 못한 공유 지분권 사정을 빅데이터에 걸쳐서 즉각 바로 실현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럼 그런 공통의 인식이 도달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제가 그것까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거대한 재벌 기업이 부실화되면 정부가 국민 세금을 원천으로 해서 엄청난 액수를 지원한 사례가 많죠. 무슨 무슨 중공업, 무슨 무슨 조선, 무슨 무슨 건설 기억나시죠? 아니 뭐 지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회사가 무너졌을 때 수많은 노동자가 피해가 있고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면, 큰 악영향을 미치면 지원해야겠죠. 문제는 대가죠. 지원했어. 뭘 위해서? 국민 경제를 위해서 지원했어. 근데 그 결과는? 걔네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귀결되면 곤란하죠. 자기의 경영 실수로 인해서 부실 기업이 됐으면 그 부실 기업을 운영한 부실 기업이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를 들면 국민 세금을 5조를 지원했어. 그럼 5조 지원에 대한 대가를 국민이 수령할 권리가 있지 않겠어요? 아까 제임스 미드 생각은 국가가 기업한테 직접 돈을 쏘지 않더라도 국가는 50%의 지분권이 있다는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이 우리 모두 합의 보기 어렵다면 실제로 지원한 액수에 대해서 공유 지분권을 설정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지분 총액이 10조야. 국민 세금을 5조를 지원했어. 그럼 그 기업에 대한 공유 지분권 50%를 설정하면서 그 부실 기업을 지원하는 거지. 이거의 진정한 모럴 해저드를 막는 방법이죠. 지금의 기업인들은 막으면 국가가 살려주니까 완전 모럴 해저드 쩌잖아요. 예. 그래놓고 말이야. 진짜 서민들이 말이죠. 살기 힘들어갖고 조금 조금씩 부쳐져갖고 그거 못 갚으면 무슨 모럴 해저드야 이러면서 말이야. 수조 원씩, 수백억씩, 수천억 원씩 빚을 진 사람에 대해서는 모럴 해저드라고 하지 않아. 최소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면 그런 식의 방법이 어떨까. 최근에 2019년 5월 22일 기사에 이런 게 났더라고요. 네, 정부가 바이오 헬스 산업의 혁신 전략을 발표하면서 우선 개발 단계에 있는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나왔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4조 원 이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린대. 그러면 저 산업이 잘 될 수도 있겠죠. 잘 되면. 재벌 일가들의 배당 수익만 늘려놓는 결과로 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국민 세금을 다 지원했는데? 지원, 이런 거대 기업, 특히 플랫폼 산업은 지금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플랫폼 산업이나 빅데이터 산업에 지원할 때는 그에 대한 공유 지분과 함께 지원을 패키지로 묶는다면 당연히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그 돈이 필요해서 그 기업을 잘 키울 수 있을 것이고 그 기업을 키운 결과는 국민적 기업의 결과로서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사회배당의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 플랫폼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빅데이터 얘기,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공유지분권과 사회배당에 걸친 얘기까지 한번 얘기를 진행해봤습니다. 어떤 방법론, 해결책에 대한 건 아직 실론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을 보면서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좀 더 심화시켜나면서 이 빅데이터 인클로저, 빅데이터를 무상으로 마구 쓰는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 대안을 함께 토론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은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빅데이터는 플랫폼 자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므로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 이것으로 김찬의 TV 마치겠습니다.